안녕, 엔젤이에요.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지금 그랜드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랜드 챔피언. 그런데, 와, 진짜 엄청 떨어졌어요. 제 멘탈이 남아나지 않으면 지금 39등까지 떨어졌는데. 자, 오늘의 콘텐츠는 시즌 막바지. 얼마 안 남았죠. 뭐 이렇게 많이 왔대? 제가 5906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와, 새벽 내내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6시. 계속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화난다. 오늘 지금 캠도 지금 상태가 별로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는 11렙도 만나 킹타워? 뭐 어쨌든 땡큐지. 자, 감전 발휘되기. 발키리?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이거 그냥 감전 쓰고요.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왜 발키리아가 갑자기 또. 메탈 나가면 안 돼요. 메탈 나가면 안 돼요. 밀어. 들어가자. 최대한 감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좋았다. 자, 요거는 이제 다 적으면 될 거고, 저거 들어오면은, 오글레임. 좋습니다. 일단은 화살 확인했죠? 오케이, 자, 화살 있는 거 확인했고, 아까 처음에 많이 단거 치고는 지금 많이 복구했어요. 사실 이제 아이스 스피릿이 있으면은 토네이도를 한대 맞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멘탈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플레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발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블린이랑 같이 가는 거 의미가 없고, 자, 이제 밀어줍니다. 발키리 여기서 감전만 한번. 네, 무대. 오케이, 좋았다. 자, 요거는 이제 뿅뿅뿅 다 정리되기 때문에 호그 뛰어와도 뭐 상관없고요. 여기까지 괜찮고. 오, 야야야, 맞아버리네. 요거는 엔스피릿으로 좀 버거 끌고 버스킷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발키리 이거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가자. 뭐야? 번개가 있네? 헐. 번개까지 그냥 쓰고 피 돌리고. 좋았다. 좋았다리. 자, 원래 지금 제가 고블린하고 계속 같이 쓰는데 지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건 별로 안 아프거든요? 야, 뭐 번개가 이렇게 세? 뭐 번개 데미지 실화냐? 뭐지? 아, 내가 말렙 번개가 데미지가 몇인지 몰라가지고 너무 무시했나? 지금 어마어마한데 내가 지금 잘못 본거 아니죠? 말렙 번개 데미지 어마어마하네? 사기 아니냐? 자, 이거는 지금 포구 뛰고요. 파이어볼로 가야 돼요. 파이어볼. 그 미니언 패거리 나올 거예요. 오, 번개가 나오네? 허허. 너무 나왔다. 자, 가자. 아, 이거 뭐야? 호그 뭔데 이거? 타이밍 괜찮았는데. 미치네. 자, 이거는 고블린까지 하고요. 파이어볼 감전으로 갑시다. 멘탈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게 원래는 제가 호그라이더를 고블린하고만 썼어요. 근데 요즘 통나무가 너무 많아. 뭐 발키리도 그렇고.
왜 갑자기 통나무가 이렇게 메타에 엄청 많아졌죠? 미치겠어요. 감정, 오케이. 네네, 좋았다. 상대 지금 아웅마니아 감정까지 했으니까 제가 2엘릭서 손해보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했기 때문에 0.5엘릭서 차이면 1.5엘릭서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호그라이드하고 고블린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기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도끼맨이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기사를 딱 박아주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기사 지금 딱 지워줄게. 아, 무거움이야?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고블린을 뒤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무거운지 몰라갖고 이렇게 안 했지. 코라 뿌리겠네 진짜로. 멘탈 잡아라, 멘탈 잡아라. 자, 일단은 자이언트 무덤딩인 거 확인했고요. 이러면 이제 고블린을 무조건 뒤쪽에 빼야 돼. 고블린을 아껴야 됩니다. 뭔데 왜 저기 있는데? 도쿄맨. 호그라이더로 어그로 끌고, 머스키펜으로 때리고. 근데 다행인 거는 아웅마니아 2렙이야.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기사. 제 지금 고블린 계속 아끼고 있잖아요. 그죠? 고블린 아낀 이유가 무덤 때문에 계속 아끼고.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좋았다. 자, 올라갑니다. 와, 진짜 세형 내내 떨어진 거 지금 부들부들한데. Let's go. 진짜 이번에는 좀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좀 요번에 이번 시즌 잘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랜드 챔피언이 시간이 좀 줄은 거 아시죠? 요번에 그래서 지금 뭐 얼티밋 챔피언이 많이 없고요. 자, 대기 좀 보고. 아, 머스키병을 이거는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올인 러시 하는 거거든요. 모르겠다 나도. 자, 일단은 하나 때렸고. 번개. 내줘야 돼. 무조건 풀하게 내줍시다. 와, 그럼 결정해야 돼요 지금. 뭘 결정해야 돼? 자, 요거는 바로 내서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킹 타워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은 옆에 사이드를 노릴 것이냐였는데 방금 상대가 플레이를 해줬죠. 아, 근데 이거 골렘인데.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콩카가 노려야 될 것 같다. 최대한 막아보고. 갑시다. 멘탈 챙겨라잉. 멘탈 챙겨라잉. 뭐 멘탈이 좋을 리는 없지만 새벽 내내 해가지고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챙겨라. 아 그대 못 때렸네. 그대는 때렸어야 되는데. 까비오. 자 일단은 갑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시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요런 문제? 문제라기는 애매하고요. 아이고, 야. 큰일 날 뻔했어. 아, 못 끌었네. 한 대 맞고 있는데, 한 번 더 가야 할 걸. 왜 끌렸다잉? 오 제발. 헐! 오 깜짝이야. 와우. 야 이거 뭐 이 정도면 못 쳤으면은 조금 힘들 뻔했다잉. 자 그리고 대포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요. 대포라서 그래. 대포라서 더블이 안 나오니? 역시 상대 그러니까 호구대전에서 대포가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한번 맞고 들어가야 되겠네. 대포 나오겠죠? 어 파이어볼은 나쁘지 않아. 잘 막았죠? 자 이거 들어간다잉. 아 뭘? 아 야 아이스피릿 안 맞았어? 그냥 찍 오케이 굿. 자 이거 들어와도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피 너무 많다나. 좋았다. 갑니다 갑니다. 시즌 말 경기에요. 시즌 말 경기.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빡세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시즌 말은 아 그래도 이번에는 솔직히 그랜드 챔피언 진짜 느낌 좋았거든. 근데 무덤에 박살났어요. 갑자기 볼 무덤이 좀 몇 개가 있고 지금도 이거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고블린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지금 멘탈 깨져가지고 급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지금도 파버 날리면 안 돼. 아, 나 아쉬워 나고. 나이스. 상대도 좀 약간 멘탈 나온 것 같은데. 나이스다 이거. 얘도 아마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플레이가 정상이 아니야. 나도 정상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 플레이도 별로 정상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대가 막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포가 빠졌잖아요. 반대쪽으로 찌르 들어가자. 없어 없어. 이 친구 지금 없어. 얘도 멘탈 나갔어. 나처럼 새벽 밤 샌 거야 지금.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지금 플레이가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포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포기를 한다는 건 뭐냐, 멘탈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복구합니다. 다시 가야 돼요. 시즌마이 이렇게 빡셉니다 여러분들. 아까 걔 한번 볼까? 아니네, 별로. 그래도 저번 시즌 6천은 갔던 애네요. 지금 보면은 찹찹님이 1등이요, 준이가 3등, TNT 1등이한테 떨어졌네요. 다 잘하는 사람이죠. 아, 이거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진짜. 최대한 복구 한번 해봅시다. 나라까지 갔어, 나라까지. 자, 여기서 고블린이 없기 때문에 안 가요. 기다립니다. 아이스 스피릿 하나로 본 다음에 머스킷병으로 맞고 역공 준비할게요. 아, 근데 포크는 앞에. 이거 토네이도까지 쓰면 너무 손해라서 좀 맞아줘야 돼. 두 대, 오케이. 한 대는 좋다. 반대쪽 찌르기하고 여기 찌르기하고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는 아까우니까 운전을 썼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안 좋게 됐네요. 패 돌리는 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인페르노 타워. 여기서 그냥 인페르노 타워 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야겠다. 인페 사이클 도는 것보다 내가 사이클 도는 게 더 빠르거든. 로켓으로 막기. 오케이. 두 대는 들어가죠. 오케이, 2대. 같이 들어가면은, 기사랑 들어가면 두 대는 때릴 수 있어. 자, 이제 상대도 호그. 호그 로켓덱인데, 인페르노가 있는 호그 로켓덱. 이거 파악이 됐죠. 자, 이 친구 이제 같이 안 들어올 거예요. 고블린 일단 개, 파벌. 파벌로 그냥 끊어버립시다. 자, 여기서 고블린, 고블린 갱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는 기사. 자, 여기서 이제 호그 들어가면은 인페 가기거든요? 간접 밀쳐놓고, 그쵸? 안 갈 거거든. 가봐요. 근데 맞았네. 안 갈 거라서 고블린 쓴 거예요. 그럼 이러면 결과론적으로 좀 더, 결론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선택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은 선택이 됐다. 빠생! 토니도의 상태가.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자, 어쨌든 그래도 뭐 이기고 있으니까 힘 냅시다. 오케이, 로켓. 자, 나이스. 상대가 더 지금 더 메롱이야. 나보다 그러면 됐어요. 그냥 이거 타이밍 노린 건가? 로켓 누적 되려고. 그러면은 통나무 아직 안 빠졌는데 돌려야겠다. 마지막에 좀 상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서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이게 시즌 말에 이게 막 달리다 보면은 막 멘탈 나가고 막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풀 버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유도, 아,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안 올라요. 거기서 5900에서 와. 물론 이제 5900이면은 뭐 한국 이제 10등권 안에는 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얼티밋을 달성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볼러네요. 망했네요. 그 다음 볼러부터는 좀 망했다. 운영해야 된다, 이거. 뭔 또 일렉트릭이야. 나한테 왜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운영해야 돼요. 그 다음 볼러부터는 운영해야 돼. 자, 일단은, 돌까지. 독 어메이징. 아따, 아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돌무덤네. 여기까지. 자,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볼로 맞기 때문에 마지막에나 토네이도로 땡길 걸로 볼로 지금 각 잡고 아마 지금 오른쪽으로 날라올 준비를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오린 간 보고. 오케이. 자, 이거는 저는 잡았습니다. 저를 봅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봐야 돼요. 상대 방향을 봐야 돼요. 이거는 코드 냅두고. 나이스. 감정까지 쓸걸. 이거 조금 아쉽다. 감정까지 쓸걸. 자, 그래서 이 볼무덤덱을 만날 때는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다? 이렇게 무조건 볼러 위치 봐야 돼요. 볼러 위치 제일 중요해. 자, 무섭게요. 이번엔 상대가 그 뭐지? 반대로 가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로 가야 돼요. 이거 지금 그거거든요. 무덤. 자, 반대로 깼죠. 이렇게 막아주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고블린으로 무덤 막기. 볼무덤도 이긴다. 아! 씨! 인성 아닌데? 나 지금 인성 부릴 시간이 없거든요? 깨겠죠, 상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저씨. 가자! Let's go!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새벽에 시즌 말 경기 제가 지금 점수를 팍팍 올리고 있잖아요. 또 25등까지 올라왔는데, 바로 위에 뭐 폭님, 뭐 겐라 뭐 이렇게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덱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쭉 올라가는 거. 제가 지금 이제 또 6시 거의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 돌릴 것 같고요. 오늘 새벽 내내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의 끝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경기 잘 보셨으면 앞으로 이래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항상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얼빵해 보여도 여러분들에게 좀 잘하는 모습 그거 보여주는 거, 옛날에는 그걸 많이 보여줬는데 그거보다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리고 재밌는 거를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기 막 세기의 마지막 뭐 랭게임이었고요. 또 이제 드래프트 상자 모아가지고 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